수도원에서 느낀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준 목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내가 요리사. 그런데 오늘 수도원 갔다 왔으니까 수도원 음식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. 됐어. 그런데 목사님, 음식이 너무 소박한 것 아닌가요? 인생이란 다 그런 거죠 뭐. 아, 이게 수도원 음식이군요. 어서 오세요. 식사합시다. 목사님, 이거 오늘 저녁이에요? 응, 오늘 수도원 갔다 왔잖아. 수도원 음식 내가 한다니까. 짜장면 시켜, 짜장면. 아, 이거. 아, 나 열심히 했단 말이야. 그것만 먹는다고요, 오늘? 특식을 하려고 하다가 일반식으로 했는데 특식에서 오늘 금식이야. 아, 특식은 금식이에요? 응. 먹읍시다. 앉아요. 청년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. 일단 뭐 먹어보시고. 근데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. 예의 바른 다니엘도 오늘만큼은 한마디 하는군요. 보통 잘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먹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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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잘 아는 그 감자 맛입니다. 맛은 좋을 거야. 훈연진 맛있네. 훈연진 맛있는 건. 끝까지 감자 맛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. 물도 맛있을 거예요. 그럴까요? 네, 물도 맛있어.